박사님이시면 공부도 잘하실 텐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반칙 아니신가요? 아, 실제로 지하수는 제주인들에게는 실제로 아주 친숙한 주제였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수의 일종인 용천수를 주 생활용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네. 제주도는 지하수를 빼고는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 제주도 여행하다 보면은 용천수 우물 봤던 네네. 기억이 나요. 근데 말라 있잖아요. 말라 있는데도 좀 있었고 하천변에는 아직도 여전히 있는데 있죠. 네네네. 네. 어떠세요? 되게 용천수 우물 이런 거 조금 친근하실 것 같은데. 엄청 제주. 저 가까운데 사실 저는 바로 뻣뻣하시다고. 친정이 용천수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옆집이라고 또 해도 과언이 네. 아니고 제주도에서 유명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용천수가 집에서 좀 먼 그 강가 옆에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래하러 가기도 하고 물 떠러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제 용천수가 이제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기 곳에 있다 보니까 이 뭐 어머니 세대는 분명히 그거를 뜨러 가셨던 세대고 네. 저는 그냥 가서 이제 뭐 빨래를 돕거나 큰 빨래 들고 갈 때 그리고 물을 가서 이제 목욕 이제 집에서 못 하던 시대니까 네. 이제 여름에 이제 사람들 이제 해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목욕하는 시간 정해져서 그때 목욕하면 이제 남자들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시간을 정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장소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 거. 가끔 시간 어긴 사람이 있었죠. 일부러. 근데 이런 모습이 개발 이전의 모습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아,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아마 과거에 제주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과거에는 주로 용천수에 의존했기 때문에 주변에 언제 용천수가 줄고 언제 용천수가 물이 풍부해지고 또 어떤 곳은 용천수가 많고 더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관정을 이용하고 상수도원을 이용하면서부터는 지하수의 중요성은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하수의 흐름 그리고 지하수의 면면은 좀 더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가 좀 제주도의 지하수를 좀 더 속속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